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현쌤입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엘 3권의 6번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손가락이 가운데 도자리에 옵니다. 오른손. 도, 레, 미, 파, 도하고 솔 같이 칩니다. 그다음에 도하고 라. 도하고 솔은 치기가 쉬운데 솔에서 한칸 올라가는 도하고 라가 그렇게 처음에는 잘안 됩니다. 습관이 도 솔만 쳐버릇 해가지고 도라 치려면은 손을 벌려야 되니까 그게 잘안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마디 3번으로 미, 돌, 레. 자, 8분 음표는 한 박자로 계산하고, 4분 음표는 8분 음표 두 개가 모여서 4분 음표 한 개가 되기 때문에 두 박자로 계산합니다. 다시 네 마디까지 합니다. 자, 왼손은요. 오른손분 다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에 5번 손가락이 옵니다. 그러면 자연히 1번이 솔을 치게 되겠죠? 도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미 치고 솔. 세 번째 도솔 처음하고 똑같아요. 네 번째 마디 자, 다시 왼손 처음에 도솔. 그 다음에 미솔, 그 다음에 도솔, 도레미파. 자, 이것도 오른손 왼손 따로 많이 연습해서 숙달되게 만드시고요. 양손으로 칩니다. 처음에 같이 도레미파. 자, 왼손 미솔 준비 칠 준비하시고 오른손 도솔, 그 다음에 오른손 도하굴라. 그 다음에 왼손 도솔, 오른손 미, 레.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도칩니다. 도레미파. 자, 처음에는 한 마디 단위로 연습해서 잘 되면 이어서 칩니다. 이번에는 연결하는 연습. 처음에 안 되실 거예요. 연결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서 네 마디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 오른손. 솔, 파, 미, 솔, 파, 미, 레, 둘. 솔, 파, 미, 솔, 파, 미, 레, 둘. 자, 다섯, 여섯 번째 마디가 일곱, 여덟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똑같은 것이 두번 반복되는 거예요. 왼손, 도솔. 그 다음에 왼손이 C하고 솔입니다. 자, 도솔을 치다가 이 새끼손가락이 한칸 밑으로 내려가는 C솔을 치는 건데 이게 또 그렇게 잘안 됩니다. 처음에는 도솔만 쳐버릇 해가지고 한칸 자리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처음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도솔 치고, 새끼손가락만 밑으로 한칸 내려가서, 시솔 치고. 다시 처음 똑같이 도솔, 또 새끼손가락만 한칸 내려가서, 시솔. 요거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양손 칩니다. 오른손 솔 치고, 왼손 도솔. 자, 왼손 새끼손가락 한칸 내려가서 시솔 칠 준비하시고 파, 미, 레, 둘. 다시 제자리로 도솔, 솔, 파, 미, 솔. 자, 새끼손가락 한칸 내려가시고 시솔 칠 준비하시고 파, 미, 레. 자, 연결해서 칩니다. 네 마디. 솔, 파, 미, 솔, 파, 미. 여덟 마디를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부터 도레미파솔둘라
8마디 연결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오른손은 처음과 같습니다. 오른손 처음 4마디와 오른손이 같아요. 왼손은요, 5번으로 도, 다음 1번으로 솔, 3번으로 미, 파, 그다음에 1번 솔, 파, 그다음에 미하고 솔. 자, 왼손 패턴이 동일하지 않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왼손 다시 해보세요. 도, 둘, 솔, 둘, 미. 양손으로 쳐봅니다. 처음에 도, 왼손 도, 도레, 미, 파. 자, 오른손 도솔질 준비하시고, 왼손 미.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한칸 위로 올라갑니다. 도라. 그 다음에 오른손 미, 왼손 솔. 그 다음에 레 하고 파. 그 다음에 1번 도치고, 왼손 미솔. 처음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한 마디씩 연습하시고요. 익숙해지면 연결합니다. 자,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음표 맨 마지막 음표 위에 느림표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한 박자인데 4분 음표는 한 박자인데 두 박자나 세 박자로 늘려서 연주를 해라 이 뜻입니다. 한 박자만 치야 되는데 두 박자, 세 박자 늘려서 하나, 둘, 셋 하고 더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박자를 세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쳐봅니다. 3권의 6번 공부를 마쳤는데요. 6번에 대한 연습곡 동요를 게시하니까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